채권하는 사람 고부장입니다. 오늘은 유튜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 유튜브 레볼루션이라는 책입니다. 유튜브에 관해서 쭉 쓰고 있는 책입니다. 2005년에 유튜브가 등장한 이후에 전 세계 미디어 산업은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영상을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볼수 있게 된 거죠. 우리가 이제 보고, 읽고, 듣고, 하는 그 모든 활동을 이게 정부나 또는 이게 어떤 특정 기업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손으로 만들어 가게 된 것이 바로 이 유튜브가 펼쳐진 세상입니다. 또 유튜브는 엔터테인먼트의 개념도 바꿔 놓았습니다. 다수에게 맞추어서 제작되는 엔터테인먼트의 인기는 시들해지고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오로지 자신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영상만 볼수 있게 된 거죠. 일방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어 하는 영상을 찾아서 볼수 있게 만든 것이 유튜브 한 일입니다. 유튜브는 사람들에게 재미와 정보를 제공하는 산업 분야의 규칙도 또 바꿔놨습니다. 뉴스를 소비하는 방식도 바꿨습니다. 미국의 경찰관이 죄 없는 흑인을 무릎으로 목 졸라 죽이는 장면도 또 일반인이 촬영한 중동의 테러 동영상도 러시아가 침략한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도 다 앉은 자리에서 손바닥으로 볼수 있게 된 것이 유튜브의 세상입니다. 유튜브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의 경험과 기쁨, 역경, 뉴스, 역사까지를 보여주고 기록하는 매체가 되었습니다. 매달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유튜브에 접속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이제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매개체이자 인간의 모든 역사를 기록하는 기록 저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게임 해설,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신제품 시연. 뭐 이런 것들은 예전에는 한 번도 TV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컨텐츠입니다. 미디어 업계 관계자들은 물론 유튜브 내 담당자들조차도 이런 분야의 동영상이 유튜브에서 가장 사랑받는 장르가 되리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10대와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유튜버가 친구나 가족보다 자신을 더잘 이해한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약한 40%나 된다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겠죠. 그리고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삶이나 세상에 대한 인식을 바꿔 놨다고 한 사람들이 무려 60%나 됩니다. 유튜브가 세상을 보는 방법과 사람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유튜브가 세계인들이 보는 매체로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과 유튜브의 수익을 나눴던 점이다. 정해진 조회수 또는 구독자 수에 도달한 크리에이터는 자신의 동영상에 상업 광고 허가를 내주는 대신에 채널 트래픽을 통해 발생한 수익의 50% 이상을 가져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영상을 만들고 유튜브에 올려서 수익을 쉐어할 수 있게 됐던 것. 유튜버가 크리에이터에게 지불한 금액은 최근 3년간 35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수익은 다양한 미디어 매체가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고, 전통적인 미디어 기업들과 음반 제작사의 수익 창출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합니다. 유튜브의 수익 공유 시스템이 불러온 가장 큰 변화는 인터넷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하나의 직업으로 정착시킨 것입니다. 이제 동영상을 만드는 일이 취미 활동에서 비즈니스로 바뀌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분야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도전할 수 있는 직군으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요인의 두 번째는 동영상과 음향 제작 비용이 현저히 낮아져서 크리에이터들이 자신이 수익을 영상의 품질을 높이는 데 투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드는 것이 스마트폰의 대중적인 확산입니다. 스마트폰에 내재된 그 카메라 굉장히 높은 화소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찍은 영상이 잠재적인 크리에이터 성장에 큰 몫을 했다.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의 무료 유통, 안정적인 수익 창출의 기회, 카메라의 진화, 이세 가지 요인이 창의적인 재료 무장한 새로운 공급 라인을 생성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 개인용 스크린의 확산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했습니다. 마치 책을 골라서 보든 내게 맞는 컨텐츠를 찾아 내가 원할 때 어디에서나 볼수 있게 된 것이 유튜브의 세상입니다. 유튜브의 영향력은 국경과 종교를 초월합니다. 특히 지상파 등의 볼거리가 제한적인 곳에서 더욱 도드라집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1인당 유튜브 소비가 가장 원활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시리아의 젊은 여성 유튜버 하일리 가잘은
여성 인권에 대해서 유연하고 유머러스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아울러 가장 유명한 크리에이터 중에 한 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유튜브가 없었다면 이런 사람은 나타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우리 아랍의 봄이 오기 전까지 중동에서 활동하는 여성 크리에이터가 5명에 불과했지만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가 널리 사용되고 여기에 정치적 운동을 이끌며 세력을 형성한 청년층 문화가 더해지면서 하일리 가젤 같은 여성들의 채널이 수천 수만 개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성공한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자기 안에 있는 남과 다른 점을 자신의 개성으로 부각시켜서 성공했습니다. 이들은 무관심한 다수보다는 열정적인 소수를 겨냥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일찍 깨닫고 자신만의 분야를 개척해 나갔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이러한 자신만의 원칙을 무기로 할리우드가 지배한 역사를 다시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팬들과의 거래를 유지하는 대신에 직접 소통하면서 근접성을 높였습니다. 스타들도 예전처럼 팬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고 팬들과 직접 소통하고 있습니다. 주류 매체에 나오는 연예인들은 연출된 이미지를 내보내지만 이들은 포장되고 연출되지 않은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공한 크리에이터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튜브에서 성공하려면 다른 유튜버들이 하고 있지 않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야만 한다. 또 영상은 짧게 만들어야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길어야 2분 정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크리에이터의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자주 보면서 어떤 동영상을 올리는지 파악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합니다. 요즘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분야를 제목만 치더라도 수십 수백 개의 동영상이 뜨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아주 자세한 것들이 수백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려는 사람한테도 유튜브는 그야말로 보물창고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공한 크리에이터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15초 동안에 승부를 걸어라. 15초 동안에 재미있는 얘기를 하거나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인터넷 세대는 누구나 어느 정도의 주력 결핍 장애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가지 않는 동영상에는 15초 이상 머무르지 않는다. 이미 15초 안에 승부를 걸어라. 수백만 명의 크리에이터가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스틴 비버는 6,910만 명의 구독자 수를 자랑합니다. BTS는 6,670만 명입니다. 이들보다 더 높은 구독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걸그룹인 블랙핑크입니다. 7,450만 명의 구독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저스틴 비버는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직합니다. 저스틴 비버는 1994년생입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유튜브가 만든 최초의 스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노래를 잘하고 음반을 취입하고 동영상을 만든 다음에 미국과 캐나다를 전역으로 뛰어다니면서 홍보를 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스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저스틴 비버가 12살 때 찍은 노래하는 동영상을 어느 날 음반 기획자인 스쿠터가 우연히 봤습니다. 스쿠터는 이런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면 성공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청취자들의 반응이 좀 시큰둥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16번째 동영상을 올렸는데 하룻밤새 10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올렸던 16편의 동영상 모두가 100만 회를 넘으면서 세계적인 스타로 떴습니다. 스쿠터가 비버의 동영상을 올리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튜버가 슈퍼스타의 등용문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스틴 비버가 그 창을 열어젖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재능 있는 자라면 다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 이름을 알리고 납니다. 그룹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연습생 시절부터 꾸준하게 동영상을 올렸던 것이 우리나라의 BTS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적인 스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스쿠터는 조회수가 6만 회에 불과하던 한국 가수 싸이를 발굴한 기획자이기도 합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5개월 만에 10억 뷰를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44억 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유튜브 구독자 1위는 뭘까요? 100억 뷰가 넘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동영상입니다. 베이비샤크 댄스입니다. 107억 뷰입니다.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수십억의 동영상 중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한국에서 만든 베이비샤크 댄스. 이러니 한국이 이런 문화의 중심이다. 세계 문화의 중심이다라고 얘기할 만합니다. K-POP을 듣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 가장 많을까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이외에서 90%가 듣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K-POP은 이미 세계화되어 있습니다. 밀레니엄 세대는 역사상 가장 노련한 미디어 소비자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미디어에 노출되면서 살았고 오랜 시간 미디어 마케팅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 같은 베이비부머 세대는 사건이 발생하면 신문이나 잡지 또는 테레비 같은 거를 먼저 찾아보게 되는데 밀레니엄 세대는 그 사건이 일어난 지역의 유튜브나 SNS를 먼저 확인해서 사실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정말 세대가 다른 거죠. 인식도 다르고 이제는 뭐 시민단체가 그 월스트리트에 가서 시위를 벌여도 신문사의 헤드라인에 오르지 못합니다. SNS에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 그것이 바로 뉴스거리가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2년 전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경찰에 의해서 목이 졸려 죽은 조지 플로이드 사건입니다. 경찰이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누르고 있는 동영상이 없었다면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는 전 세계적인 인권 캠페인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영상의 힘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요즘도 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프리미어 리그 시합을 하기 전에 축구 선수들이 한쪽 무릎을 꿇고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2년이 지난 지금도 바로 이런 것이 영상의 힘입니다. 유튜버들은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서 인간관계를 확장하면서 성공적인 기업인이 될 다음 세대를 위해 기틀을 다지고 명성보다는 진정성에 더 가치를 두면서 새로운 세대가 뉴스와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고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그런 광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튜브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엔터테인먼트와 뉴스 교육용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폐쇄되어 있거나 세상의 중심에서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도 바깥 세상을 볼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혀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글쓴이는 이것을 유튜브 레볼루션이라고 말합니다. 유튜브 레볼루션, 유튜브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재밌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